안경은 이제 그만 빠이 하고 새 세상 살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엔 인공지능이 우리 눈에 딱 맞는 시력 교정 수술을 알려준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전 친절하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우와, 평일인데 사람이 많네요. 이 사람이 다 시력 교정 수술하려니 이게 얼마 정신 차리고. 이 병원에 AI가 있다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I를 만나려면 일단 기본 검사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검사가 무려 15단계에 걸쳐 60여 가지나 된답니다. 검사 시간만 2시간. 헛댐!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요?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눈에 아무 이상이 없고 눈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데 나머지는 다 건강해야만 안경을 벗는 수술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서. 길고 긴 검사를 끝내고 의사쌤을 만나러 가면 AI 의사, 아니죠, 정확히 AI 어시스턴트죠. 여튼 얘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저기 검사 결과가 잔뜩 떠있는 화면, 이 아니고 오른쪽 이 화면 보이시죠? 저기에 AI가 분석한 결과가 뜨는 겁니다. 짜잔! 각막 두께 등 현재 눈 상태를 알려주네요. 이외에 어떤 내용을 AI가 말해줄까요? 이렇게 자료가 뜨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AI 플랫폼에서 이 고객의 모든 정보가 뜨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고객님이 해야 하는 수술에 대한 방법을 추천해주고 이 고객님이 95% 실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력을 볼 수 있을지 구간과 평균값을 알려주니까. 다시 말해 AI가 60여 개의 검사 결과를 쭈르르르 분석해서 눈 상태를 바탕으로 시력 교정 수술 가능 여부와 수술이 가능하다면 라식, 라섹 등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또 수술한 후 예상 시력은 얼마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와우, 놀랍네요. 근데 얘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요? 우리가 25년째 이제 이 병원이 오면서 40만 안 이상의 경험과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실은 이런 병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다행히 또 그 경험이 한 수술 방법에 올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 눈의 조건에 맞춰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학습을 시켜본 거죠. AI가 40만 안 이상의 수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이걸 토대로 결과를 알려준다는 건데요. 25년이란 시간 동안 모아온 정제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네요. 이 AI 시력교정술 시스템, 국내 안과 최초로 이 병원에서 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또 돈 들어가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AI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의사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경험이 누적될수록 경험치에 따른 실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치면은 AI의 도입으로 좀 더 실수 없이 정확한 그다음에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그 마음 칭찬합니다. 근데 누군간 AI가 있으면 의사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쌤은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지금 암센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IBM의 왓슨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의사쌤 도와서 의료서비스 질 팍팍 올려주고 있는 AI.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상 헬스튜브였습니다.